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김동연 지사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천시의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열기와 또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웅 의원님은 국회 그 행안위 위원장이시고요. 금년 가을에는 저희 또 국감 오시는 큰 상전이십니다. 우리 또 유동수 의원님, 또 우리 허정식 의원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은 자리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사회자께서 너무 멋지게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1,400만이 넘었습니다. 아까 1,300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40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제가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한 기자회견은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주 자세하게 그동안의 경위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시켰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다시 할 것을 뭐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만약에 경제부총리로 지금 있다면, 제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대통령께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1년 6개월 하루 했습니다. 경제팀장으로 경제장관 후보도 제가 추천도 했었고요. 또 이런저런 일로 직원을 드렸는데, 지금의 이 작태는 장관이나 또는 장관이 무슨 뭐 노름판의 판돈입니까? 장관직을 걸겠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그리고 1조 7천억 되는 그런 사업을 15년 전부터 했던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40여분 동안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 유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할 일, 민주당이 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국회의원 수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59개입니다. 그 중에 50석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내년에 아마 몇 자석 또 몇 석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 60석이 넘겠지요. 인천에 아마 13곳 중에서 11곳이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정 잘하고 또 2년차 지금 시즌2로 들어갔는데 열심히 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 나오게끔 후원하고 또 제 할 일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님하고 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같이 붙어서 서로 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이 잘 되면 경기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경기도가 잘 되면 인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이 잘 되면 수도권 서울까지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또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한번 잘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대한민국 금기 깨기입니다. 첫 번째 이 강의는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과 결별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접니다.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막내는 태어나기 전이어서 이 사진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같이 있는 가족 사진은 저희 집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을 적에 우리 어머니는 32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넷이 있었고요. 여러분, 4대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958년입니다. 1958년이면 제가 만으로 한 살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때의 열렬민주당원이셨습니다. 저희 고향은 충청북도 음성이고요. 음성 진천이 그때는 선거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괴산 증평이 돼 있는데 괴산은 이제 밑으로 갔죠. 이때 제 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때가 자유당 치합니다. 이때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국회의원 후보가 김주묵이란 분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젊은 청년의 나이로 20대 초반의 청년의 나이로 열렬민주당원이셨고 그분의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에 경찰이 늘 두 명씩 보철 서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가 청년 열렬당원이셨습니다. 그 결과 이 선거에서 그 어려운 자유당 시절에 저희 고향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인 김준목 의원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좋아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단이 생기는데요. 그 김준목 의원이 몇 달 뒤에 자유당으로 당을 바꿉니다. 저는 이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한 살 때니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 일기장을 봤어요. 아버지 일기장 첫 페이지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때 그 좌절감, 분노, 그거를 그 작은 노트에 쓰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안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학이십니다. 제가 부총리로 인사청문회 할 적에 저희 후배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 통장의 인출이 어머니와 저가 가까이 살았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 인출이 돼서 이거 제 차명무지 아니냐, 돈 몇백만 원 듣지도 않은 통장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학이시다. 혼자 은행 가서 돈 못 찾으신다. 제 아내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같이 목욕하고 돈 찾아주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를 보고 저희 후배 어머니가 우셨어요. 어떻게 경제부총리 어머니가 학교 문턱도 안 가봤냐고. 그렇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일기장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 김준목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정치에 대한 좌절, 그 독재에서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4대 국회의원 1958년도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사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사진입니다. 저는 상업학교를 나왔고요. 고3 때, 어디로 사라져버렸네요. 고3 2학년 때 취직시험 봤습니다. 이 사진이 제 첫 직장 취직시험 수험표입니다. 운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이 직장에서 만 17살 때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가 소년 가장 노릇을 했었고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좀 돕기 위해서 그 전에 어머니가 저희들 앞에서 우신 적이 없었는데 이 이후로 제 앞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서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야간대학을 들어가서 야간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고졸 직장인으로 합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옆에 방에 서울법대 나온 선배가 쓰레기통에 버린 책 하나 주소 들고 왔는데 그게 고시잡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서 주소 들은 그 고시잡지를 보고 제가 공무원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 공무원 시험을 받고 공무원이 됐고 그 이후는 제 이력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제 얘기는 제 이력서에는 아무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력서에 나와 있는 경력과 학벌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력서에는 없지만 그 속에 있었던 땀과 좌절과 열등감, 열정 그런 것들이 제게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를 붙어서 20대 중반, 25살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직장은 지금의 기획재정부입니다. 갔는데 저희 시험 동기가 4명이 같이 갔는데 어느 방에 갔는데 고참 중참 사무관이 신참 사무관이 우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학교 얘기를 쭉 하고 나갔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그랬습니다.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친구가 시험에 붙어서 여기까지 왔네 하신 거였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입니다. 제가 말을 순화해서 친구란 말을 썼는데요. 아주 험한 말을 썼습니다. 저는 상업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이름 없는 야간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고민하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방끈 길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학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을 유학 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뭐 짧게 말씀드려서 아주 운 좋게 피눈물나게 노력을 해서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하게 됐고 더 운 좋게 미국 정부에서 주는 박사까지 할 수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요. 두 학기 지나고 셋째 학기 올라가면서 엄청난 회의가 생겼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을 못하겠어요. 그 질문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 거지?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박사 따기 위해서. 그렇게 심플한 답, 그렇게 간단한 답이었다면 제가 고민도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력서에 줄 하나 올리려고 박사학위라고 하는 훈장을 달려고 그건 답이 되지 않았거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고요. 근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꿈을 세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꿈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일, 또는 우리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길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대답은 그렇다 했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생각, 착각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과연 내 인생일까? 남의 인생일까? 답은 자명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것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공부하던 방법을 완전히 바꿨고요. 그때까지 공부는 시험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가고 이럴 생각밖에 없었고 그때 저희 집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와 동생 세 뿐만 아니라 할머니까지 계셨습니다. 여섯 식구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인생이 바뀐 것은 공부 마치고 공직에 복귀해서 공무원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어떤 특정한 보직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테두리 안팎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하는 걸 찾는 식으로 바뀌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대한민국도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익숙한 것과 결별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우리 당원동지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금빛객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책 쓸 때만 해도 저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쓴 책입니다. 대한민국 앞날에 대한 책입니다. 부총리 2018년 12월 달에 그만두고 저는 백수로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제의와 요청을 다 거절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한 달 반도 안 돼서 저에게 중국 대사를 가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021년 봄에는 총리직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는 연봉 뭐 이거는 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연봉 20억, 30억 주겠다는 거 다 거절했고요. 대학 총장 직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성찰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리를 한 사람으로 그와 같은 뭐 그 표현이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관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해서 제가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전국을 다녔습니다. 여기는 전남 보성입니다. 여기는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 어촌계가 77개가 있습니다. 제가 거제 어촌계는 매년 가서 잠을 잤고 같이 멸치잡이를 했고 그때 저는 백수였으니까요. 거제 어촌계장이 77분이 계신데요. 거제 어촌계장협의회 제가 고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촌계 개헌이 굉장히 힘이 센 자리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어장에 대한 권한이 있거든요. 저는 이 다대 어촌계의 명예 개헌인과 동시에 77개 거제 어촌계의 고문입니다. 여수 어촌계를 한번 갔습니다. 여수에 안포 어촌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쪽 주민이 312분이셨어요. 다 연세 드신 분이고 그날 오늘처럼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대화 나누고 간담회하고 밤 10시에 밤배를 타고 전어잡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담회할 때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이 얘기를 여수에 안포 어촌계라고 하는 곳에서 주민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밤 10시에 제가 전어잡이하러 가는 그물을 잡아당기면서도 이 말이 제 뇌리를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정권은 무도하고 비전은 없고 아까 우리 유동수 의원님 말씀하셨죠. 나라 경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를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비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불통, 외교는 불안, 경제는 무능. 그러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도에 앞으로 25년 뒤인 2030년의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만들었고요. 이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큰 방향 두 개, 그걸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개의 정책 기둥, 그걸 받쳐준 50개의 정책, 그리고 앞으로 25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담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기 전략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들고 바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이죠. 여당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좌초되고 맙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그때 정치나 당의 이념이나 이런 생각 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철학과 방향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당 강령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좌절되는 거, 이때 제가 첫 번째 좌절의 맛을 봤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 보고서에 남아있는 일부 내용들이 부분 실현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철학과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공직에서의 첫 번째 좌절입니다. 두 번째 좌절입니다. 제가 2017년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제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당시 아주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부총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는데 제가 사표를 쓰고 나왔거든요.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거를 1년 가까이 쫄라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왔고 그 이후에 아까 부총리 그만둘 때랑 비슷하게 어떤 제도 제가 응하지 않고 경기도 양평에 농가에 가서 칩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입각제의가 두 번이나 왔는데 그걸 거절하고 이렇게 백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아주대 총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는 다시는 공직 안 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의를 거절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비전 2030이 우리 대통령 대선 캠프의 거의 바이블이었는데 그 저자가 다시 와서 이제는 실천에 옮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에 제가 설득당했다면 건방진 얘기고요. 감동을 해가지고 부총리를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까지 부총리 될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 만났을 적에 둘이 독대를 하는데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건방진 얘기도 했고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마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꿈꿨던 일이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두 번째 좌절은 제가 경제부총리 하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엄청난 대립을 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게는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고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힘들고 청와대도 힘들고 아마 저처럼 이렇게 고집 소신껏 했던 부총리도 많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아까 말씀드린 2021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4년 뒤, 3년 뒤 대통령께서 제게 총리 제의를 하시면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부총리 있을 때는 고마우셨다고 생각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권 초기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김부총리께서 꼭 이분은 님자 붙이고 존댓말 하세요.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두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좌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긍휼히 쓰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렇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절박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뭘까요? 볼링의 핀이 10개 있습니다. 보통은 똑바로 공을 굴려서 맨 앞에 있는 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1번 핀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뒤에 맨 끝에 있는 좌우에 있는 핀들이 안 쓰러집니다. 볼링의 전문가들은 저 파랗게 돼 있는 1번 핀과 3번 핀 뒤에는 저 5번 핀을 건드리면은 전부 다 쓰러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스트라이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5번 핀을 더 킹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볼링핀이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성장, 맨 앞에 저성장, 저출산, 청년 실업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뭘 해야지 이걸 많이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1번 핀 쓰러뜨리면 될까요? 성장률 올리면 고용 올라가나요? 출산율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랑 다르죠. 과거 같은 낙수 효과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 제가 생각하는 더 킹핀은 대한민국의 승자 독식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자 독식 구조는 자기가 한 기여에 비해서 더 많은 보상 가져가는 사람, 자기가 한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초과 이윤을 가져가는 사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승자 독식 구조가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사회에 만들어졌죠. 정치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 저보다 정치 대선배님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선거제도로 단 한 표 이기는, 단 한 표 많이 이기면 받으면 이길 수 있는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로 50% 투표율에 60% 득표해봐야 전체 유권자의 30% 득표한 승자는 모든 걸 갖고 패자는 다 했습니다. 그 30%는 과잉 대표되고 거기에 끼지 못한 70%는 과소 대표되거나 목소리가 무시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판이 그렇습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우리 경제의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번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라고 하지만 사실 민간 압박 경제라고 있거든요. 민생 살리기를 한다고 하면서 민생 외면 경제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KT CEO 뽑는 저렇게 뽑습니까? 어떻게 라면값 내리라고 하면 내립니까? 물론 물가가 떨어져서 단박엔 좋겠죠. 이 모든 것들이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고 나중에 더 큰 코스트를 치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불공정한 시장 경제 속에서 나오는 승자 독식 구조는 어떻습니까?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나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주의. 지난번에 수능시험 때는 난리가 났었죠. 흔히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봅니다. 견지망월이라고도 하지요. 손가락 보고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교육의 진짜 문제는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 문제고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수능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 같은 학벌주의에서 비롯되는 승자 독식 구조는 어떻습니까? 서울에서요, 제가 총장할 때 보니까 한 서너 개 대학 빼고 소위 인서울대학 거기도 가기 어려운 대학인데 그 학교 학생들 자기들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가 과연 얼마나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승자 독식의 전쟁을 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의 금기 깨기를, 이건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제안합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추격 경제의 금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추격 경제를 해왔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진국 따라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할 선진국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길을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격경제가 아닌 선도경제의 길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습사회의 금기깨기입니다. 왜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은 시험 한번 붙은 거로 평생 철밥통으로 살고 왜 어떤 조직은 동종교배 끼리끼리 순혈주의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그 권력의 기득권 카르텔 센 집단이 어딜까요? 검찰이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입에 물고 태어난 숙과 수저 색깔로 자기 인생 결정돼야 합니까? 세습사회 근기를 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근기 깨기 한 50개를 써놨습니다만 책엔 써놨습니다만 지금 제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 정치의 금기 깨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시장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입장벽 가장 높은 시장이 정치시장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도 뭐 누워 침대에 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대 양당 간에 어떠면은 암묵적인 서로 간에 묶게 의해서 이 기득권 카르텔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도무지 이 기득권 정치의 금기를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산 정부, 저는 정무직을 3개나 했습니다. 차관도 했고 장관급 조정실장 했고 부총리 했는데
지금처럼 우리 후배들이 지금 관료 출신 장관들은 전부 제 후배들입니다. 후배들이 뭐 그분들은 저랑 견해를 달리하겠지만 불쌍하고 안 돼 보이는 적이 없었어요. 저렇게 아주 이래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런 정도로 이 용산정부 권력기관의 민족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검찰 어떻습니까? 금기는 이런 거죠. 깰 엄두도 못 내죠. 상상도 못 하거나 상상을 하더라도 이건 깰 수 없는 것이야 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금기죠. 그 금기 깨기를 한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1마일 육상 경주가 있습니다. 1마일이면 1.6km고요. 400m 경기장을 네 바퀴 도는 경주입니다. 54년까지는 의사나 육상 전문가들이 이 1.6km를 4분 이내로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의사들은 인간이 4분 이내에 이 네 바퀴를 돌면 심장이 파열되거나 신경이 끊어져서 생명이 위험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에 도전했던 많은 선수들이 좌절하면서 어떤 선수는 이건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인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의 인턴이 학생이 이 기록을 깹니다. 베니스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3분 59초 04 기록으로 이 기록을 깹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 선수가 그 기록을 깬 뒤에 불과 6주 만에 여러 명의 선수가 그 기록을 깹니다. 1년 이내에 27인가요? 37명의 선수가 27인 것 같습니다. 선수 기록을 깹니다. 2년 내에 300명의 선수가 4분의 기록을 깹니다. 여러분 금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게 경제 패러다임 바꿔주십시오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패러다임과 제가 얘기하는 패러다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경제는 국가 주도에 의해서 개발연대 경제를 지나고 난 뒤에도 그때의 성공 경험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경제 곳곳에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얘기하고 말로 민간 주도가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떠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 경제는 뭘까요?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정부에서 고위 경제관리 포함 경제관리까지 포함해서 시장 경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는 치명적으로 두 가지의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과정에서의 불공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결과 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시장경제를 끌고 가냐는 것은 거의 예술적인 경지에 속하는 일입니다. 어설픈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져가면서 시장 원리까지 깹니다. 어설픈 보수는 시장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깨야 할 급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격경제, 세습사회, 기득권 정치 많이 있겠죠. 세 가지로 우선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금기 깨기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열기를 보고 감동을 했고 제가 경기도당 이 대회 이 순회 이 아카데미 말고는 제가 처음으로 오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뜨거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선거에서 경기도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60석이 넘을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내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법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교가 내고 싶습니다. 지금의 판보다 더 키우고 싶습니다. 인천도 똑같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담합된 힘과 이런 것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수준 높고 현명하고
모르시는 것 같고 말씀 안 하셔도 다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 저보다 대선배님들이 정치적으로 많으신데 좀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이건 용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철학이 없죠. 정치는 실종됐고 극한 투쟁하고 둘로 싸워져 있습니다. 권치경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고요. 외교 철학도 없고 국제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로 편을 가르고, 정치에서도 편을 가르고, 경제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 편을 가르면서 좁아지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검주국가, 권위주의죠. 하버드대학의 정치학과 교수 둘이 쓴 책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How Democracy is Die인데, 여러분, 이 책을 쓴 저자는 서문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트럼프가 되는 걸 보고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지금의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특징을 두 가지를 듭니다.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상호 견제와 균형의 깨지는 것이죠.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편은 타도해야 될 적입니다.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의 권력 행사에 있어서 무절제. 이 두 가지를 트럼프 예를 들어서 합니다. 미국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국 얘기입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남 얘기 듣습니까?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까? 권력의 행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책 저자가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센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건 상황 변화는 이렇습니다. 패권 경쟁 다 아시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4차 세계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19세기부터 세계화가 2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1차 세계화, 2차 세계화, 3차 세계화 얘기를 합니다. 3차 세계화는 19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정도가 있다고 지금은 제4차와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의 세계화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화가 벌어질 겁니다. 이제까지로는 상품 교역, 수출,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었죠. 여러분, 3차 세계화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사건을 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컨테이너의 발명입니다. 컨테이너 수출 화물 실은 컨테이너 아시죠? 1956년대 처음 상용화됐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국제무역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4차 세계화에서는 그런 건 유도 안 되는 아이디어와 생각과 소프트웨어로 인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겁니다. 권위주의,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 사법화, 그리고 제가 다 미처 쓰지 못했습니다. 이 PPT는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처 쓰지 못한 기후변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 대응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는 전부 후퇴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는 어디보다 앞서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죠. 정치학 개론에서는요, 입문에서는 정당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쟁취라고 배웠습니다. 아까 우연히도 유동수 의원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해야 될까요? 선거에서 이기는 것, 정권을 쟁취하는 것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치가 돼서 거꾸로 정권 쟁취가 정당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 구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제가 지난 지진 한번 도의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본회의에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가지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읽어줬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김동연 도지사가 한 말 같지 않습니까? 국힘 도의원이에요. 그래도 이래요. 아닙니다. 국민의힘 강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충격받으셨죠? 국민의힘 강령. 제가 그 회의 끝나고 와서 민주당 강령하고 국민의힘 강령, 뭐 민주당 강령은 제가 잘 아니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진짜 이런 말이 있는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똑같은 말을 썼는데 물론 뭐 표현인 줄 알았어요. 왜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가치는 뭘까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뭘까요? 국민들이 보실 적에 저 사람들은 저걸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하는 줄 그건 뭘까요? 동영상 지난 경기지사 때 동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제대로 가치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웁시다. 네. 엉터리 진보도 엉터리 보수도 아닌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이번 기회에 세우기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난번 0.7%포인트로 아깝게 눈물 흘린 것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이 지방선거에 승리해서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도 대한민국 미래, 경기도의 미래 함께 개척해 나갑시다. 여러분 여기는 성남 야탑이고요. 선거법상 밤 10시 넘으면 마이크를 못 쓴다고 맞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했고 제 뒤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도 계셨고 이때 육성으로 다 연설했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저 그 동위원장도 와 계신데 같이 그때 고생하셨는데 그때 광주시장 후보로 나오셨거든요. 같이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는 왜 졌을까요? 그 아슬아슬한 채로 불을 삼켰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반성은 뭘까요? 우리가 그 선거에 친 반성을 우리가 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전세가 안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겨울에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종자씨앗 안 먹습니다. 우리 종자씨앗 남겨주십시오. 아마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변화와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고 그리고 운 좋게 제가 당선이 됐고 그때 저와 같이 선거원에 주셨던 수많은 의원님들 우리 후보들 붙으신 분도 있고 떨어지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대선 끝난 이후에 제가 듣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백서도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졌을까요? 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성해보고 고쳐도 고치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민주당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혁신적 포용국가 그리고 거기에는 다섯 가지 가치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별로 이 작은 챕터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입니다. 제가 아까 비전 2030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건 당 강령이 고쳐진 후의 겁니다. 제가 그때 비전 2030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썼던 게 지금 말하면 혁신과 포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는 혁신을 얘기하고 역동성을 얘기하고요. 더 고른 기회는 상생과 포용에 따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두 팔을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아까 국힘 강령하고 우리 강령 차이는 그럼 뭘까요? 물론 내용상에도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까 보여드린 그것은 우리하고 대차가 없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뭘로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선거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서브스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 단합을 하고 신문을 보고 열정 갖고 하는 건 전략적인 문제고요. 국민으로부터 정말로 민주당이 보일 수 있는 그 서브스탠스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이 좀 그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담진 못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한 정말로 깊이 있는 고민입니다. 제가 부총리 때 같이 장관했던 겸직 장관이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김부겸, 도종환, 김영주, 김현미, 김영춘 장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저랑 가깝게 지냈어요. 그 중에 몇 분은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가깝게 지냈고 정말 고맙게도 제가 부총리라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힘을 보태주셨어요. 아주 임의롭게 막걸리도 먹고 했습니다. 제가 말미에 부총리 말미에 그런 얘기를 다섯 분에게 했어요. 당신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치고 있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임으로 오니까 한 얘기예요. 임으로 오니까 친하니까 한 얘기고 왜냐하면 그 다섯 분이 저를 그 정치를 권유했었거든요. 그때 저 민주당에서 정치하자고 했을 때 제가 거절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당신들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한 번도 대통령과 그 당시 저와 각을 세웠던 청와대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에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진정성은 우리가 정말 추구할 가치에 대한 고민과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을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좋은 생각 머리에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에 옮겨야지요. 신윤복 선생님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먼 거리를 서울에서 뉴욕까지가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했어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가슴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먼 거리를 가슴에서 발까지라고 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면 뭐합니까? 발을 떼어가지고 실천에 옮겨야지요. 첫 번째는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가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가슴에서 발로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이 진정성과 이 실천을 우리가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못한다면 이놈이나 저놈의 똑같은 놈 되는 거고 하는 걸 겁니다. 2006년도 타임지 표지입니다. 타임지 표지는 유명한 정치인, 군인, 경영자,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때 독특한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뽑았습니다. 2006년도 타임지 올해의 인물은 당신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면서 제가 실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부터 우리 발부터 움직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 그 기득권 정치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자세히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년 저는 민주당 정치교체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과 함께 정치교체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원이 한 20분 정도 온 회의를 주재했었고요. 다섯 분의 회의를 거쳐서 민주당의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민을 만들었고 작년 8월 달 기억하시겠지만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해서 9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치 교체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부터 우리부터 내려놓고 저는 우리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죠? 힘들 겁니다. 아프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길이 지속가능하게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 이겨야 되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이죠.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미국의 노동부 장관도 했는데 유명한 책을 썼는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정치는 개혁가와 선동가가 경쟁하는 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동가가 돼야 될까요? 개혁가가 돼야 될까요?
개혁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가 같은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중심 잡고 개혁가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길게 봐서 승리한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유쾌한 반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반란은 뭔가 뒤집는 것이고 유쾌한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저는 민주당에 유쾌한 반란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거 이기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 뺏지 내가 도지사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보다 잘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을 때 오는 과실이 운 좋게 국회의원 뺏을 수도 있고 도지사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내 몸이 중요하지 내 옷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옷들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인 것이죠. 혹시 저보다 정치 선배님들 많이 계시고 저는 뭐 정치 초짜인데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거스른 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수하고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경기 도정 잘해가지고 다행히 운 좋게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지난 선거 때보다 플러스로 긍정표를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다 좀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분의 광역자치단체는 -3%에서 -30% 이상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기본이 도정 잘하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요새 경기도 다녀보면 우리 도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이유가 제 느낌으로는 저 사람이 일 잘해서라기보다도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년 정치 일정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 의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도와드리고 싶고 문제 해결해드리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제 고향인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고 제 아내는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도까지도 해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비전과 진심이 담긴 명강의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사님 잠시만 앞으로 한번 잠깐 모시고요. 질의응답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되어 있는 분 한 분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전, 예. 사전 안 해도 하셔도 되는데. 네. 네네. 아, 예.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전 인천 서구청장을 했던 이재현입니다. 정부에서 같이 모시고 일하다가 우리 당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오늘 감동 주는 우리 인천 시당에 우리 민주당에 많은 감동을 주는 강의를 해주셔서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저는 좀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자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와는 정말 차별성 있는 이 정책 정당으로서 이 차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실천적 행위를 직접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탄소 중립과 그 ESG 기후변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여파는 그것의 파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의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위기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뭐 지사님께서 뭐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의 이 민생과 가장 접점에 있는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인천의 뭐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이 현안이자 수도권의 현안이기도 하고 경기도의 현안인데
수도권 매립지를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쓰레기의 해결 방법이 후진국이고 정말 익숙한 것의 처리 방법이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유일한 우리 민주당의 광역 지사님이시니까 경기도부터 이렇게 선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매립과 소각이라는 단어를 읽고 이 감량과 재활용 시대를 가면은 매립할 것이 없는 게 이게 유럽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첫 번째 질의는 이 문제를 감량과 재활용을 민간 업체에게만 맡겨서는 절대 곤란합니다. 소각과 매립할 수 있는 비용과 행정력을 공공 감량과 재활용을 치고 나가시면 매립할 양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해결되고 인천의 현황과 수도권이 해결되고 이게 현 정부와 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실질적인 실천 계획을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아울러서 ESG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 등에서 아까 추격경제가 아니라 퍼스트 무브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수소와 암모니아 우리가 태양광과 이렇게 풍력에서 할 수 없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가 6%밖에 안 되는데 유럽은 이미 40%이거든요. 이 문제를 경기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미 그 미온적이기 때문에 경기도부터 그런 부분을 우리 민주당의 가치로서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이재은 교수님은 환경부에서 기술실장을 하셨고요.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정부 측에 그때 차관연이 장관연이 기억했는데 그때 우리 환경부 기술실장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아, 정말 일을 소중히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 외에 계양구청장도 하시고 우리 아마 민주당이 큰 자산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우리 그 이 교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기후변화 문제와 ESG 얘기를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요. 저는 이게 미래에 우리 산업과 먹거리의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의 경보속도를 했을 적에 또는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통신망 전국에 깔았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투자한다면 과거에 투자할까요? 현재에 투자할까요? 아니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죠. 저는 경기도에서 이 문제 가장 앞장서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선점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외국 다니면서도 지난번 미국 가서 제가 4조 3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해왔는데 그중에 어떤 반도체 CEO의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철학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분은 5천억 투자라고 해서 저하고 MOA를 맺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1조 더 투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노 리미트 제한 없이 투자하게 되는 일까지 하시더라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까 표현을 조금 순화해서 하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완전히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30%를 지금 21%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들을 대부분을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우리 당첨 목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이것을 아주 차별화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네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 두 번째는 산업, 세 번째는 공공, 네 번째는 도민, 생활. 네 개에서 14개 부문에 14개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다른 거를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내립지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공교롭게도 인천시장과 서울시장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과 지금 곧 직매립 금지되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있거든요. 우리 이 교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이 교수에게도 좀 자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은 다음 순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생명, 포용 혁신의 가치, 금기를 깨고 바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강연을 마무리하고